최근 문화 콘텐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3D 스캐닝과 드론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를 사고 파는 커다란 장이 열렸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화면 앞으로 걸어 들어가자 갑옷 입은 무사로 변신하고 공룡 그림에 태블릿 PC를 가져다 대니 알을 깨고 튀어나옵니다. 현실 세계에 가상의 사물을 합성하는 증강 현실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입니다. Has got some very interesting animation for kids where you color the cards and then you use an app and it comes to life. I think that's very very interesting.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동작 감지 기술과 한국의 사찰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 듯 안을 둘러보는 최첨단 역사 문화 콘텐츠도 해외 기업과 바이어의 시선을 끕니다. I was able to look at it from any angle possible and just see every piece of the temple. 바이어들은 한국 기업들이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낸 다양한 문화 상품을 둘러보며 즉석에서 수출과 투자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중 합작 애니메이션도 제작 계약만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들하고 충분히 이제 비즈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회째를 맞이하며 아시아 문화 마켓으로 자리 잡고 있는 광주 에이스페어는 시민을 상대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